Nice Game TV.메이드는 이화진, 이화진은 귀요미, 귀요미 메이드 이화진과 함께하는 2013 매치업 스프링 시즌 1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1-1 스코어로 귀요미가 조금씩 아까보다 한 발 멀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게임 구도나 게임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해서 이게 사실 저희가 항상 똥판이라서 이게 조금 어떻게 뭐 벌칙으로 한번 묻어가려고 재밌는 벌칙 많이 하고 이랬었죠, 그죠? 얼굴에 뭐 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게임 내용 자체가 굉장히 경기력이 향상되고 게임 내용이 재밌어지면서 뭐 벌칙이 묻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걸리면 이소룡 쫄쫄이 전국 100만 게이들아 내게 힘을 줘. 클게이의 쫄쫄이가 보고 싶지 않느냐? 내게 힘을 다오. 아, 그거보다는 메이드복을 입은 귀요미가 보고 싶겠죠. 네, 아마 다들 지금 나이스 게임 TV 시청자의 대부분은 말 그대로 나이스 게이들이에요. 네. 게이들아 나에게 힘을 줘라. 네, 3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편에서 한 명씩을 배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완전 자람에 인드라 하나밖에 안 남았고요. 자람에는 없고 못함에 선수가 딱 두 명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픽을 하게 되죠. 일단 자기 팀 한 명씩 밴을 할 수가 있고요. 저 먼저 그럼 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네? 봐도 뻔하죠. 제가 미리 끝나고 아까 쉬는 시간에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송창수 네. 아웃. 지금 브론즈도 있는데 금장이 아웃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짝 물어봤거든요. 저도 사장님을 밴을 할까 창수를 밴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네. 정말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얼굴이 약간 발그레해지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홍이인가 대파게 산포 넣은 것처럼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앉으셔서 막 이러고 계셨단 말이에요. 되게 좋아하고 계셨어요. 딱 가서 야 라고 딱 문 열면서 야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는 막 아하하 막 이렇게 있잖아. 제가 입사 이래 사장님의 네. 이렇게까지 해맑은 얼굴을 처음 봤거든요. 제가 차마 사장님을 배낼 수 없어서 혹시나 해서 송창수 사장님에게 물어봤죠. 3경기는 뭐 할 거니? 계속해서 뭐 서포트 할 거니? 했더니 자기 룰루가 배 나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서포트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송창수를 아웃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가 장트롤을 치울 수가 있겠네요. 장트롤 볼타. 네, 장트롤 볼타를 밴하겠습니다. 경화 드립니다. 네. 이로 인해서 3경기에는 제가 이렇게 자기 편 밴을 3경기에 넣은 이유가 이거예요. 경기력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네, 3경기에는 우리가 그 못함에서 뽑지만 이미 뽑으면 안 되는 카드는 다 뽑았어요. 장트롤, 정진호. 하지만 남았죠. 바트죠. 바트가 남았죠. 바트가 집에 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보풀복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너 개자람이랑 못함이랑 하면 좀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제 빼신 분들을 네. 좀 주세요. 아, 한 번에 싹 넣어서. 네, 한 번에 넣어서 그냥 이게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그럼 허영욱 허영욱도 넣고요. 아니요. 허영욱을 넣는 게 아니라 아, 예. 못함에서 넣을까요? 못함에서 예. 장세환 사원과 송창수 사원을 넣고 그럼 여기 중에 이거 고르는 거예요? 네네 그게 낫죠. 근데 바트는 빼줘야 되겠네? 아니요 그냥 두세요. 바트 뽑으면 다시 뽑으면 되니까요. 아 그렇죠. 잠깐 그 여기도 자람도 넣을까? 여기다 자람도 넣을까요? 넣지 말까요? 아이 위험한데. 그럼 찬스 한 번씩 더 쓸까? 찬스를 한 번씩 쓸 수 있는 거라 하죠. 선아의 궁이 참 혓바닥 기네요. 사나이가 한방 승부를 봤지. 뭘 자꾸 이렇게 룰을 맨날 바꾸면서 아니 꽤 뭐,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인생은 한방이요. 아니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예 네. 못하면 지금 하나 있죠. 걔 뽑고 그 다음에 예 네.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게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케이 이제 일단 먼저 이기는 사람이 조용 사원을 가져가는 걸로. 아 조용이 아니라 저기 누구였죠? 아 상빈 이상빈? 상빈 씨가 로희잖아. 네. 네. 아니 상빈이는 콜록콜록. 아 콜록콜록이다. 최한석.
최완성 가져가는 걸로 이기는 사람이. 네, 그래요. 네, 맞죠. 콜록콜록은 현우 씨. 아, 현우 죄송합니다. 네. 가이 바이 부어. 너 안 보고 할게요. 안 내면 술래. 가이 바이 부. 어떻게 됐어? 너 뭐 냈어? 가이요. 네. 안 내면 술래. 가이 바이 부. 현우 맞네요. 네, 현우. 예, 현우. 그럼 이현우 씨를 가져가시게 되겠네요. 네, 이현우 좋죠? 자, 전 여기서 지금 좋아요. 진짜 쫄리네요. 현우 씨, 이게 쫄린다, 쫄린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잘못된 표현인 건 알지만 이거 이상 뭐라고 그 어떤 표현을 뭐 찾지 못하겠어. 쫄린다. 여기서 송창수를 다시 고를 수도 있고요. 장세환을 고를 수도 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송창수. 차라리 송창수. 장세환을 고를 수도 있고요. 결정은 이거 바트야. 바트요? 바트죠. 확인하겠습니다. 하세요. 뽑히는 것도 바트죠. 네, 바트예요. 오늘따라 또 일찍 퇴근을 했는지. 바트예요. 제발 하나님 제발요. 자, 올라운더가 보이고요. 야, 너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송창수가 저와는 뗄 수 없는 인연이네요. 낮게임 올리원 송창수 사원을 기껏 밴을 했는데 또 뽑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 손가락을 잘라버릴까요? 그러니까 찬스 쓰시라고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팀이 유리해요. 우리 팀이 유리해요. 찬스 쓰세요. 이거 방송 제가 이거 방 제 이길라 그러면 누나 귀염이 보고 싶으면 그냥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방송 재밌어. 한 번 더 뽑으면 사람들이 재밌어요.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뭐예요? 도박이에요. 뽑아서 뭐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때요? 누나가 손해볼 게 없어요. 저는 쓰겠습니다. 원래 찬스는 경기당 한 번만 쓰기로 룰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씩 합시다. 아까도 꽉 나왔잖아요. 아, 근데 자꾸 이렇게 룰을 자꾸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꾸... 아니 뭐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법도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불법만 아니면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씩 더 합시다. 원래 한 번만 하기로 똑같이. 했는데 누나가 불리하다니까. 자, 나는 그게 왜 자꾸 룰을 바꿔. 너도 하나 뽑으세요. 네, 저도 하나 뽑고 뭐 열어요. 보고하게. 어? 뭐 길어. 꽝 아니야. 본인 팀? 팀원 한 명 교환권! 우리 팀 한 명과 상대 팀 한 명을 교체한다! 자, 아니 읽어드려야지. 자, 팀원 한 명 교환권. 본인 팀 한 명과 상대 팀 한 명을 교체한다. 대기자는 교체에 무가. 네, 제가 만든 찬스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네. 본인 팀 한 명과 상대 팀 한 명을 교환할 수 있는 찬스를 뽑으셨습니다. 취한다. 찬스에 취하는구나. 아, 대기 중인 팀원은 못 바꿔요, 사스가. 여러분. 인드라가 아니죠. 대기 찬스 타임. 네, 여기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원과 쿨게이님 팀원 중에 한 명 네. 교체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누구 뽑을지는 뻔하니까 저는 송창수를 주고 김희중을 갖고 오겠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요? 왜? 아니 이러라고 준 찬스 여기에 아니니까? 김희중이랑 김동수랑 그러면은 단군 야, 내가 이게... 너를 고통에서 구출해 주었어. 네. 나의 이 신의 손을 잊지 말길 바래.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금장과 은장을 바꿨는데 은장 쪽이 싫어하는 거지. 저도 알아. 쓰겠습니다. 필살. 이화진. 아니 아니. 아 이런 거 있어. 야 이거 따님 잠깐. 그분 잠깐 봐봐. 이 미적 백이요? 야 이거 지금 그 뒤 미친 거 빼고서는 이렇게 바꾸기가 어딨어요? 진짜 치사. 와 너무한다 진짜. 와 아주. 잠깐. 아. 이미 늦었죠? 팀원 교체 없음 방어 카드를 뽑았거든요. 이미 교체했으면 다음 턴에 마지막 턴이면 취소. 네. 이게 지금 1, 2경기면 저도 방송 재미 이런 거 생각하겠는데 1대1 동률에다가 들어오셔서 의견을 피력하시는데 이제는 안 먹혀. 요것만큼은 받아들이지 않... 방송 끈다고. 갓피디가 권력 남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불리한 팀에 넣어달라고? 이거 보여 여기. 이거 손가락 보여. 그러면
와 이건 졸려라죠. 그러니까 애시 당초.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이래 이거 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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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보세요. 보세요. 아니 뭐 시청자이냐 왜 자꾸 바꿔. 왜? 한 번만 들어봐요. 한 번만. 한 번만 들어봐요. 아니 한 번 선생님 원래 강호동의 1박 2일을 왜 봤어요? 강호동이 그냥 시키는 대로 어 예 예 그 다 하면 강호동 빠지니까 1박 2일 꿀 빠지잖아요. 재미없어요. 원래 안 봤어. 보세요. 한 1박 2일 재미없어. 어 아 아 들어만 보세요. 들어. 야 너 말 꺼냐? 아 꺼버려. 아 일단 켜줘봐요. 켜줘봐요. 일단 들어봐요.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할게. 자 일단 저희 팀에 현태일, 송창수, 한창진, 이현우, 최한석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누가 저희 팀에서 김희중 아니고 송창수인데 누가 저희 팀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현태일, 로이, 한창진 누구? 누가 제일 잘한? 아니 그것만 한마디.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들어보세요. 얘기를 해봐. 한번 아, 우리 그거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네. 김희중. 김희중은 송창수랑 바꿨잖아요. 우리 팀이 송창수예요. 송창수가 제일 잘해. 남의 팀 캐리는 쩔지. 아니 그게 아니고 보세요. 현태일 씨, 한창진 씨가 제일 잘하잖아요. 둘이가 투탑이잖아요. 둘 다 빼고. 둘 다 빼고. 저기 누구야? 인드라? 4대5 하자고? 장세환 넣고. 장세환 넣고. 인드라 넣고. 이럴 거면은 룰은 왜 만듭니까? 그러면 그러면 네? 그러면 한창 네? 그러면 네? 그러면 한창진 선수 빠졌잖아요. 그럼 한창진 선수 빠졌잖아요. 한창진 선수랑 남궁 광진 선수 바꿔줄게요. 아유 어때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인드라 장세환 먹고 떨어져. 먹고 떨어져. 야 먹고 떨어져. 장세 아니 그러니까 한창진하고 빠지고 거기에 장세환 인드라. 인드라 뭐 조건을 또 붙여. 어디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오공팬 없음? 블라인드 픽?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하세요. 네, 알았어요. 갑시다.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아니에요. 기분 상한 거 아니죠? 나는 행복해요. 기분 상한 거 같은데? 행복하다니까요. 그럼 저 치킨 사줄 수 있어요? 이거나 드세요. 이거 0 더하기 1은? 뭐? 0 더하기 1은? 아구창. 그건 0이 0. 0 더하기 1은? 아구창에 그냥 뽀아쎄! 아니 눈을 그냥 확 그냥 흠. 근데 저희가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가장 재미있는 구도 오늘 인드라가 와서 해설을 잘 해줬잖아요. 해설을 해줬는데 인드라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한번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럼 와 시청자를 볼모로 삼고 와 나를 마구 압박한다. 사장님 뭔가요? 사장님이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너무 사장님은 정의의 편 정의의 편일 것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닐 네. 것인가? 왜냐면 지금 사장님이 골 좀 빨았거든요. 지금 또 약간 또 브라브라 하신 거지. 아 여기서 인드라 만나면 여기서 인드라 만나면 예. 하긴 왜? 왜 난 행복할 수 없어? 왜? 왜 맨날 이렇게 자꾸 뭔가 설계당한 느낌이야? 지금 나온 거 제가 이렇게 장세현 넣고 이거 한 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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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주에 불어 사나다. 근데 이미 정해졌어. 뭔데요? 금줄이 있고 거리 팔고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 그럼 줄이 그러면 상하이까지 다? 아, 근데 내가 그 보시는데 그거. 네. 그럼 뭐 어쨌든 이거 사장님 오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룰을 좀 변형을 하면서 방송의 재미를 좀 살렸기 때문에 벌칙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제가 이기게 된다면 쿨게이님은 상하이를 모두 졸지를 입고 그 길거리를 활보한 뒤 그걸 또 여러분이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거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만족하시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 중요 부위 같은 거는 사각박스 같은 걸로 좀 가릴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 옷 뒤에다 반스를 입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좀 그래. 야 그렇잖아. 발레 같은 것도 내가 잘 안 보는 게 집중이 좀 잘 안 돼. 발레리노 나오면 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옷은 누가 사요? 네? 옷은 누가 사요? 사장님이 제 정도 사장님 사주시겠죠. 끝. 자 여기가 꽃이 났습니다. 이제 전국 100만 게이들은 모두 제 편이 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겠죠. 단군 씨 한번 불러볼까요? 단군 씨 한번 해설을 부탁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네. 송창수 사원이 그럼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빠지면서 저 김희중 사원 가지고 왔었죠. 아 이쪽이 김희중이죠. 송창수가 빠지고 김희중이 네. 들어갔었고요. 네. 거의 지금 저 빗돌은 집에 가고 인드라 그다음에 김동수 그다음에 단군까지 저희 그 회사에서 가장 게임을 잘한다는 에이스들이 모두 게임에 실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의 누나는 이제 해설을 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캐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자 어쨌든 지간에 이제 이렇게 1대 구도가 된 것도 처음이고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3경기까지 여러분 이제 이벤트 전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승부를 걸고 상대까지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교훈 하나 배우셨죠? 뭐요? 설계하다 보면 역설계 당할 수도 있다. 관광 시키려다 보면은 역관광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저희는 승리한다. 변화 그 정해진 규칙을 조금 약간 넘나드는 그래 그것 때문에 1박 2일이 재밌었잖아요. 저 안 봤다니까 1박 2일. 아예. 그렇게 너무 세상 끝난 표정 짓지 마세요. 제가 하라고 한 그것도 네. 아닌데 제가 미안해지잖아요. 제가 이기면 돼요. 저희 편이 이기면 됩니다. 박성준. 박성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박성준 하면 인드라. 박성준 하면 저그죠. 아 죄송합니다. 박성준 저그. 네, 저그. 그러고 보니까 인드라 아까 얼굴이 저그 스타일. 저그예요 저그. 네 저그 스타일. 네. 완전 저그죠. 그렇네. 알 같네요 알. 투신. 투신이 왜 투신이었어? 나봐. 네? 저그 플레이어들 홍준호 폭풍 박성준 투신 이런 왜 나왔겠어요. 저그 스타일 플레이어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스타일들이었어요. 저그 플레이어들이 박성준 왜 이런 얼굴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그예요.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면 한번 캐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그런데 라바 상태로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돈을 벌어서 키워줘야 되는데 과연 박성준 해설이 이 나머지 4명의 똥을 짊어지고 승리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빅변하면 보시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한번 자 제가 주작으로서 굉장히 채팅창에 막 주작 올라왔었어요. 노잼 갑자기 막 노잼이다. 무조건 이기려고 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화진 누나의 귀요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깊은 뜻을 모르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는데 이기면 돼요. 그렇죠. 이제 오공배는 안 하기로 했었죠. 네 오공배는 없음으로 해서 자 졸렬하다라 이게 막 나오죠. 지금 사무실에서 막 들려요. 사장님의 졸렬하게 왜 그딴 짓을 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 매치업 시간에는 한창진 PD님이 출입 금지로 네, 그런 룰을 하나 또 달아야겠어요. 네, 아 신지드 맨 지금 사장님 저격 밴 나오죠? 좀 설마 여기서 가랭가 나오면 이제 3홀스 밴이거든요. 탈이 눈탈이 이걸 아예 구멍이 하나의 구멍이 있으면 그걸 아직 끝까지 후벼 판다는 네. 그런 게 있어 지금 낙겜 짱세. 그렇죠. 와 3홀스 밴이 나왔어요. 3홀 밴. 와. 아신가? 사장님이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네, 사장님 기분 좋으시라고 밴한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접대밴. 접대밴입니다. 사생활들 다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습게 보시는 게 있어요. 사장님의 챔프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장님은 대부분의 캐릭 챔프를 다 할 줄 알아요. 네. 야 여기서 좀 들어온 거는 이제 사장님 시운이나 모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저 그때부터 약간 좀 덜덜 떨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50뱅 없이 하기로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된 거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거지? 50뱅 됐나요? 이거 좀 밖에서 확인해 보세요. 50뱅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재방을 리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냥 시원하게 그냥 벤 찍은 것 같은데 싫은데? 그러고 네, 찍은 것 같은데요. 졸렬은 졸렬로 대응한다. 네. 점점 쪼잔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밴댕이 속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나이스캠 팀과 이 클래스죠. 내려라. 네. 폭풍저그 아니 폭풍저그를 뭐라고 말고 뭐라고 해야지 무슨 저그라고 하는 게 좋을까? 인드라는 투신이죠 투신. 드러운 저그. 불결저그 불결. 불결저그 좋네요. 네, 불결저그 인드라가 간다. 작은 고추 인드라가 간다. 아 작은 고추가 맵죠. 네. 네 매운 고추 인드라. 네. 음란저그도 나왔고요. 괜찮네요. 어 코코 형 저거 뭐예요? 그런 거? 이게 그 소나라고. 아 소나. 네. 굉장히. 그 저 궁이 이렇게 네모나게 앞으로 노란 거 쭉 나가는 네, 크레센도. 네, 그 크레센도. 그래서 뽕 걸리고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감성적인 사람이 어? 될 수도 있고요. 바꿨어. 네. 또 팀을 하드 캐리하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흑화형의 백화림. 레전드 인드라 짱세가 선택을 하게 되죠. 무공이 안 보이죠 여기서 지금. 네, 우공은 일단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저희도 좀 전달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네,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인드라 자체가, 네네네, 인드라 자체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아시다시피 점수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게임에는 이해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디서 저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처음 해보는 막 그 스킬도 잘 모르는 캐릭 가지고 하드 캐릭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뭐 말파이트라던가 뭐 자르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하니까 한 번이에요 한 번. 네. 그때 한 번이에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오공 말고 딴 챔프는 다 실버급이라고. 근데 실버급이라도 그러니까 진실버면 우리 회사에서 먹어주죠. 대표적으로 단군 빗돌 낮겜 짱에서 그 아 역시 말파이트 나오죠. 수업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짱세하고는 바꿀 것 같고요. 그 레전드인들 아마 말파이트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요. 평소에도 어느 정도 몬스터픽에 들어있기도 하고 이해도가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파이트라는 문제가 심해에서는 진짜 그 네. 4대 신앙 중에 하나라고 가파이트라고 좀 하거든요. 아까 보셨죠? 이게 멀리서부터 빡을 꿍꽝 하고서는 교통사고 내면서 애들을 뿡 띄우는데 이게 얼마나 잘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한타가 완전히 갈릴 수가 있습니다. 단군이던 챔프죠? 네, 네. 바로 전파 단군했던 챔프였고 단군이라는 걸 보고 좀 답답했나봐요. 내가 한번 직접 바로 야 말파이트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 지금 가도무 아레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단군 갓쉣 나왔죠? 야 너가 말파이트? 내가 썰어주지. 좋습니다. 캐넨? 캐넨? 블레맹 근거에 캐넨 말파이트 일단 뭐 상대면 하죠. 예. 네. 지금 무조건 진 건 짱세가 그 부에서 졌어요. 짱세가 그 부를 하진 않을 거예요. 수습하겠죠? 예. 네. 제발 부탁입니다. 이게 이제 콜로콜로 부위가 지금 선택해놓은 소라카라는 캐릭을 낮게 짱세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힐을 그러니까 체력을 주고 만화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걸로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아, 사일런스를 걸 수가 있어요. 짱세가 수업하는 게 예상이 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짱세 그러니까 콜록콜록이 짱세에게 주고요. 네. 어 뭐야 이거 그부를 아 미치겠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죠? 아니야 그부랑 아 이게 미드 미드 소라카 그 미드 그불, 소라카? 그불 누가 하냐고 아닌데? 그부 할 사람이 없다니까? 아 이거 지금 저 약간 헷갈리는데 그 2-1대1로 하는 건가? 근데 그러면 그부가 아니라 LC 같은 게 날 텐데 그부를 할 사람이 없어요. 일단 수업하는 것까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아 선생님 미드? 판테온 아 근데 미드가 그부가 가든 탑을 가든 할 사람이 없다니까 뭐죠? 아니면 네네네 인드라가 어 인드라 아 인드라 말고는 인드라도 말파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부 만질 사람이 다치? 없는데 다치? 다친가? 다치유도? 뭐지? 지금 짱 요렇게 바꿨네요. 콜로콜록이 그부를 하네요. 낙겜짱세가 그러니까 그러면 로이하고 낙겜짱세가 바텀 듀오로 가게 네네. 되고요. 콜로콜록 부위가 아마 이제 예전에 아주 예전이죠. 에로에 거의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네. 그때 했던 이제 AD 캐리로 미드 레인을 가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것 진짜 안 좋은 판단인 것 같죠. 이게 근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하필이면 그 상대가 지금 다이애나거든요. 네. 정말 최악의 판단인 것 같아요. 어 아니다 최악의 판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스펠 보면은 미드 트위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 가봐야 알겠네. 가봐야 하는 네네 예. 일단 뭐 레인에 다 쓰는 순간까지 봐야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부가 미드를 간다면 네. 혼자서 미드를 간다면 어?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흑화 형이 네. 정글이고 네. 단군이 챔포터네요. 탑을 안 가. 어? 어 원래 맹공가 그럼 탑을 가고 홀스 형이 미드를 갈 수가 있고요. 어 아니네. 단군이 홀 사장님이 미드 오면 가능성 있습니다. 또 단군이 또 텔포를 든 거 보니까 단군이 탑을 갈 수도 있고. 홀 사장님이 미드 오면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믿으시면 안 하면 돼. 사장님이 빵포터 갈 것 같아. 그런가? 어 빵포터로 지금 바텀 파괴 한번 노려볼 것 같은데 룬은 뭐 똑같을 것 같은데요. 물리피의 제사 초 슈퍼 판테온 룬. 그렇죠. 특성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빵포터라고 해서 뭐 특성을 다르게 가져가진 않거든요. 쉔 특성 좀 볼 수 있나요? 진짜 이게 저 룬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어? 건가요 지금 이거 여기서 뭐야? 자 특성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 어? 자이라 서포? 진짜 뭐지? 특성? 96호 이거 가능성 높네요. 이거 쉔포터의 가능성이 좀 갑자기 쉔포터, 높아지네요. 쉔포터. 근데 왜 그 이해가 갔는데 왜 텔레포트를 들었죠? 어허 텔포 서포시라 어 사장님 그러면은 이제 미드나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레전드인드라 레전드인드라의 룬은 룬. 굉장히 안정적으로 갔죠? 네. 맞아 방어 네. 아니 방어. 이게 뭐죠? 뭐예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뭐죠? 트위치는 이거. 이것도 뭐 달라질 게 없을 텐데요. 네, 레인을 다르게 쓴다고 해서 번역이고요. 네 그냥 딱 그 원딜 어, 추가 생명수 4%를 줬네요. 두 개를 줬죠. 뿅뿅뿅이라는 네. 제목을 쓰고 있고요. 특성도 때린다는 거겠죠. 어, 20, 0, 10이네요. 오, 이렇게 특성을 줬네요. 이게 제가 뭘 하려고 이렇게 한 건지 저희도 약간 좀 헷갈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네. 그 몰래 맹근 거 좀 볼 수 있나요? 몰래 맹근 거의 룬이 AP 성장 체력에다가 뭐 이거는 뭐 사실 어디로 간다고 또 뭐 이렇게 사는 걸로 와서 아 근데 탑을 가진 않겠네. 그래요? 그럴 것 같네. 탑을 가진 않겠어요. 탑에 누가 서요? 탑에 그냥 사장님이 가는 것 같아요. 가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홀 가렌. 아 네, 판테온. 홀테온. 어. 왜냐면 이게 지금 이런 특성 갖고 가진 않을 것 같아서 룬하고 야, 이거야 뭐.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빨리 아, 환전자 딜레이가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흔한 뭐 그런 뭐야 원래 흑화형의 룬 특성이고요. 콜로콜로 미드를 이것도 그냥 딱 어? 아, 또 이게 성장 마저를 주고요. 고정 방어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헷갈리는데. 특성 27 3 만화 쪽에다가 지금 줬거든요. 만화 회복에 3%를 줬는데 만화가 딸리긴 한데 아, 이게 콜로콜록이 많이 미드를 간다면 콜로콜록이 얼마나 털리느냐에 따라서 게임 승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종화를 들었어요. 진짜 헷갈린다. 소라카 서포 뭐 이거 어 재생 대신 오퍼를 줬네요. 엥? 성장 주문요? 이걸 왜 섞었겠지? 아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이거는 진짜 완전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거는 짱새 거잖아요. 네.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게 아 어 근가?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뭐지? 어 이거 들고 보사대도 지니까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쿨가면 근데 주문력도 그 정도 아니고 성장 주문요. 이거 어차피 생인가 지금 준 건데. 그냥 글씨를 안 읽어요 얘도. 그냥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막 그 크기 맞으니까 그냥 넣은 거예요. 아 짱새니까 하긴 뭐. 네 짱새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룸 페이지가 20개나 있는데. 네. 이따 쓰레기 룬 조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눌렀을 때 페이지가 더 생기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좀 약간 아.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냥 기쁨. 네. 예, 예. 어, 와 이게 뭐야? 막 늘어나네. 막 내가 강해지나 보다. 이런 거죠. 룬을 20자가 만들면 룬이 20배로 세지나? 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야 이게 진짜 그럴싸한데요? 네. 예? 딱 짱세네요. 예, 짱세죠? 짱세죠. 예, 짱세예요. 와 이건 지금 말파이트 볼리비아 트위치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아, 7명이 다 스킨을 소라카 짱세가 천상의 미 소라카 스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에... 여기서 갑자기 확 와닿습니다. 룸페이지가 20개라는 게 지대로 와닿네요. 아우 그레이브즈 역시 마피아 그레이브즈 장프로에 장프로 장비만 프로 아, 딱 마친 성도 장씨고 네, 장씨예요. 네, 장프로예요. 장프로네요. 네. 장세네요. 자 일단 마진 팀이 다시 퍼플 사이드를 가져가고요. 네. 판테온이 지금 어디에 형이 골랐던 게 헤카림이었네요. 제가 그 사진 보고 몰랐었는데 헤카림이구나. 네 헤카림 전통 스타일 헤카림.